자, 이제 마을 이슈를 잘 봤고, 예,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이거 뭐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 국악에 바로 또 이 코로나. 아유, 징글징글. 얼마나 증가세가 많습니까? 계속 이 그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우리 저 제주 현지의 이 코로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되니까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잘 도왔어. 근데 저 제주도를 찬 사람들이 막 관광객은 막 많아졌대는구. 수식장으로 늘어난 거는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소비 경제는 현저하게 줄었다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찾질 않다는 거예요. 전부 외곽지로 빠져 있고. 아, 이거 다문도 끝내. 시내가 사람들 많다고 생각하니까 더 외곽 지역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사람들 없는 데로 좀 가려고 하다 보니까. 폐업한 데가 한 63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휴업한 데가 지금 한 27군데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 또 뭐 영업을 하더라도 그냥 문만 열었지 지금 뭐 영업이 거의 셧다운된 상태에 있는 호텔들도 여기도 많이 줄어신가? 아이고야, 다 텅텅 비었다. 관광객들은 많이 오는데 시내엔 사람이 물론 있긴 있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감하기가 좀 힘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외곽지에 이제 대형 뭐 카페라든가 아니면 관광 명소 쪽으로만 가시지 시내권 상권으로 관광하시는 분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시내권 쪽 상권들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호텔에 자는 사람이 많아서 주변의 상권도 일어날 건지 다 외곽지로만 빠져놓나 저 시내권에는 아이고 난린 게 난리라 사람이 오신 게 사람이. 특히 코로나 때문에 개별 관광객들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들 사라지고 나니까 중소형에 원래 많이 가잖아요 단체 관광객들이.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 가고 다 개별로 지방 아까 말했지만 외곽으로 좀 많이 빠져가지고 소비만 그쪽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시내권에 참 소상공인들 저분만의 뭐가 아닐까 여기. 아이고 면세점이 몇 년째 문을 안 열고 있으니까 저희한테도 주변 상권들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도 있고요. 거기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빵도 사가시고 음료도 드시고 하셨는데 면세점이 문을 닫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도 많고요. 주변에 이제 그 상권들이 무너지다 보니까요. 연달아 이렇게 그 같이 좀 안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문 닫는 나이트클럽도 다 문 닫고 이제 되게 상징적이었던 곳들이 많이 문 닫아서. 아이고 이게 좀 돔나이트 남색이 아이고 저기도 아이고야 폐업을 했던 냄새인 게. 아이고 잘도 가슴 아파하면서. 아유 막 가슴 아프다. 옛날에 걔도 모임하면 꼭 가는 데가 저 아, 나이트 여신디. 옛날에 아, 칼라이트 많이 갔었다마는. 아이고 1년에 한번 연말에는 게 저디가 그래. 아이고 스트레스 풀로. 참 정말 저 봄나이트 문득 그때랑 가슴이 참 미어지네. 저기 우리 저 보배 씨는 어디 여기 자주 갑니까? 봄? 아 뭐 자주는 안 가봤지만 제주도에 클럽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이트지만 12시가 딱 되면 사람들이 쫙 바뀌어가지고 젊은들은 사람들이 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세대를 같이 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한테도 어떤 사람들한테도 되게 추억이 많거든요. 우리 저 기자님은 어디 자주 갔습니까? 팩트 체크 할 게 없었다. 무사. 가보지 않아요. 아 저런 데는 안 가볼디가? 그런 사람 아니 근데 오해들 하지 마라. 아니 한 번도 안 가봤대. 에이구 어디가 그런 뻥참 수가. 아니 나이트 클럽은 뭘 남았어. 아 한 번도 안 가보고. 아 이거 진짜 팩트 체크를 해. 나중에 집에서 보면 어떤 걸 것 같고 안 가봤어 이게. 아니 근데 나도 혼만 이렇게 나 말을 오해를 하지 맙소. 이 저녁 되면은 한 7시 8시 정도 되면은 이 돔나이트가 나처럼 환납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에 어묵 그 뭐 저기 분식점 식당, 뭐 미용실 할 거 없이 그 주변의 상권들이 호텔 나이트 이 온 사람들이 다 먹여 살렸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는 아쉽다는 거지. 무슨 부킹을 못하고 뭐 춤을 못 춰서 이런 아쉽다는 건 아니니까 저도 팩트체크 해주세요. 제주도의 그 유일한 남아있는 클럽이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그 얘기를 많이 물었어요 저한테. 정말 그 이게 뚜껑이 열립니까? 아, 그 얘기 지금도 물어봐. 지금도 물어본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이게 없어진다. 아 이거 참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딱 한 번 갔었는데요. 한 번 가? 네. 겨울에 갔는데 문이 열렸는데 눈이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던 어떤 시간이었었긴 했는데 특히 이게 밤에 사람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 놀 데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어쩌면 그런 곳이었던 것이 사라진다는 건 되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그 저 국수집게 우리는 나이트 갔다 오면 꼭 국수를 먹지 않습니까? 이게 국수집하고 그 주변에 이거 호프집도 국수의 아강발 최고의 궁합이죠. 사실은 저희 외삼촌이 그 근처에서 식당을 하고 계세요. 갔구나. 그래가지고 예.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 주변에 향토 음식점하고 국수집들도 사실 많은 타격을 직격탄을 보고 맞아요, 있죠. 맞아요. 아이고 집세 무사강 비싼 거야. 코로나 전에는 여기가 돔나이트부터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여기서 먹고 술도 한잔 먹고 돔나이트 들렸다 하면서 관광상권도 형성이 되면서 하는데 코로나19로 그 돔나이트도 문을 닫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영업시간 제한부터 모든 게 걸려가지고 저녁만 되면 여기가 그 사람이 붐비던 거리가 띄엄띄엄 뭐 진짜 절간처럼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 이 골목, 이 골목. 그렇지. 아, 다 비어있네, 다 비어있네. 아이고야, 옛날에는 사람 직각인데 하나도 없이. 이 관광객들은 이렇게 연일 많이 들어오는데 시내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일부러 찾아오는 거 아니고는 돔나이트 때문에 형성된 상권이다 보니 더더욱 이쪽 장사하는 사람들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통 직원들 4명에서 5명 고용하고 있는데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 쓰고. 그 정도로 힘든 실정으로 가고 있는. 그게 이제 코로나 끝나고 정상적으로 복귀가 되면 상권이 붐비는 상권이었으니 지금은 힘들더라도 그걸 바라보고 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지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어떻게 막막하기만 하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본 것처럼 상인들이 지금 다 거의 문을 폐업 상태입니다. 아유, 그러니까 네. 화면 보니까 가슴이 더 미어지네요, 진짜. 아유. 이 코로나에서 가장 큰 타격을 보는 건 바로 이 소상공인들인데 말이죠. 네. 혹시 뭐 주변에 그런 분들 없습니까? 외삼촌 아까 바로 그 근처에서 장사하셔요. 그래가지고 한동안부터 이미 추락세 된지 됐는데도 코로나까지 이제 겹치면서 되게 힘들어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애들 한창 키우고 해야 될 타이밍에 이런 게 오면 가게도 가게지만 이제 거의 가정 자체가 더 이제 무너지고 이게 다 이어져서 피해까지 이어지는 거라 어떻게 같이 이런 랜드마크들도 랜드마크지만 사라진 것도 하지만 그 주변의 소상공인들 어떻게 도와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관광 패턴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처럼 전세버스를 이용한 단체 관광객들은 좀 사라진 추세고 개별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제주 관광도 이제 그쪽으로 맞춰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런 랜드마크가 사라지면 그 주변 상권이 다 죽어나누나. 아유 나는 언니도 저기서 저 국수집하고 향토 음식점 어쩌게 맨날 진짜 이 저 집세 걱정 집세 걱정 이젠 또. 자 이건 거리두기에 영향을 받는 업종에. 소상공인 말고 아 여기 안경원인데 안경원. 글쎄요 안경원에 코로나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안경원도 코로나로 너무 타격을 많이 입고 있어요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0% 30% 정도 매출 감소.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씩은 꼭 손님이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그 정도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예전하고. 이분들도 소상공인이긴 하지만 소외됐다. 이게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잖아요. 그냥 이게 코로나여서 잘 안 산다 이런 게 잘 먹고 돌아다닌다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자기 소비도 줄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안경점이나 전반에 다 피해가 가는데 이런 데들은 뭐냐 접촉 이런 음식점처럼 생각을 잘 안 하고 또 안경 제가 끼잖아요. 보통 몇 개월에 한 번 가거든요. 근데 이제 보상금 지급할 때도 이제 전체 월 매출 얼마 몇 개월 이런 기준으로 매출들을 상정하고 그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주는데 이건
되게 변동이 큰 어떤 업종이어가지고 안경점들에 대한 아픔이 되게 클 것 같아요. 되게 소외된다고 느껴. 이제 이 업종뿐만이 아니라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이제 소상공인이니까 신청하러 들어가 보면 저희들은 그 집합금지라든가 거리두기 제한에 해당된 업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제외되는 거죠. 우리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안 나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경원도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거리두기 제한에 들어가지 않는 업종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인데 신청해도 신청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는 받고 있고. 똑같이 매출은 적어도 업종에 따라서 틀리게 안 주니까 이거 이런 분들은 다 사각지에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 아니거든요. 이런 사각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거리두기 제한에 분명히 영향을 받았는데도 그 업종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아이고야, 매출은 쪼까지 줄어드는데 누겐 주고 누겐 안 받고 해라. 얼마나 그게 속상할 일이라. 이런 분들은 계속 소외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업종에 관계없는 전부 소상공인들에게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재난지원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들도 시간 제한 거리 두기는 다 해당되지 않으면서요. 그렇죠. 소외된 느낌을 저희는 많이 받죠. 정부에서도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또 뭐 코로나 때문에 고객은 고객대로 감소가 되고 매출 감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타격을 입죠. 이게 특히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받고 내가 못 받으면 더 소외감 느끼고 상실감 크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잘 피해들을 보상할까 고민해 봐야 될 시점. 진짜 이건 한 번쯤 더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소 당기. 이분 얘기도 우리가 좀 들어봤지만은 사실 진짜 이 저 그 피해받은 모든 업종들을 다 재난지원금을 줬으면 좋겠지만 나라의 예산이라는 건 또 항상 모자라고. 예? 이거 어떻게 심을 구해 이거? 아니 세금이 많이 거쳤다고 한. 세금도 많이 거쳤다는 거. 예. 예. 많이 거쳤다고 하니까 지금 대선 주자들도 돈 주겠다 했으니까 그거를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원래 예상했던 세수보다 많이 거쳐가지고 이 세금 어떻게 쓰냐 했는데 추경에서도 얼마 반영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빨리 좀 더 하고 업종이라고 하는 제한들도 많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쩌나저쩌나 관광 패턴의 변화 관련해가지고 제주도도 그냥 피해자 보상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내권은 뭐 내수를 중심으로 좀 고민할 건지 아니면 시내권에 지금 죽어버린 랜드마크 말고도 맨날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밤에는 할 게 없다고. 근데 뭐 이제 코로나 좀 끝나고 나면 다시 이런 것들 고민해야 될 타이밍들이 올 텐데 미리미리 잘 준비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다시 제주 시내권에서도 상권들이 부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소외된 소상공인들을 조금 많이 돌봐주시고 똑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다 봐주시면 좋구다게. 예. 노미일이 아니오라 이거.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코로나 대응 체계가 이제 바뀌어 보니까 어린이집은 또 취약계층 세외됐다. 진짜 애들이 많이 걸린대요. 저희 이제 조카도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이 걸려가지고 엄청 조심했었거든요. 저희가 마침 이게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을 때가 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도 숙지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접촉자 문자가 왔을 때 이게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이가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받아야 되는지 이 안내에 대한 것이 안내 받으시는 분이랑 다 틀려버리다 보니까 여기서 되게 혼란이 많이 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통일성이 어서 누나 또 문제 주게 이거. 지금 이 어린이집에서 온 문자를 이거 보면 여기도 저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서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보건소에서 온 거지. 근데 이제 엄마들은 막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 증상이 있을 땐 검사 받고 없을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런 지침이 막 바뀌어버렸어 다. 뚜렷하게 써지질 않으신 게. 네, 그러니까 막 저 헷갈려봤어. 헷갈리니까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쉽게. 나 중심으로. 자기는 네. 자기 주도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제는 생각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건소에 의지를 한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자가진단 키트를 사가지고 했는데 해도 나
음성 나오지만은 그래도 불안하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해당 진료기관, 지정된 진료기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군에 의사한테 가서 얘기하고 저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거기서 양성 나오면 이제 PCR 검사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고 저렇게 문자 막 받고 저 판단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진짜 헷갈릴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너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방식들에 대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전까지는 엄청 타이트하게 동선 추적조도 하고 뭐 또 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잘 안 돼버리고 풀어준다고 갑자기 하니까 어이 불안한 마음은 엄청 큰데 저희 어머 누나도 그 조카 검사를 했는데 검사하고 나서도 못 믿겠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이게 음성이 떴고 그 주변이 해결이 됐다는데 아 혹시 우리에 걸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래가지고 검사 키트 산 다음에 며칠을 계속 검사 직접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게 방역 체계 자체가 지금 완전히 바뀌잖아요, 수가. 예, 사람들이 잘 몰라. 옛날처럼 그냥 아무 때라도 보건소 가면 그냥 검사해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는 자가 진단을 먼저 하고 양성일 때만 또 가야 해주고 이거 전반적으로 좀 바뀐 거에 대해서 좀 우리 기자께서 좀 설명을 좀 해줘야겠다. 예, 오미크론 확산되면서 이게 뭐 단위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네. 뭐 몇십 명에서 몇백 명에서 그냥 몇천 명으로 이제 뛰어보니까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이렇게 확진자를 이렇게 격리시켜서 하는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변화할 수밖에 없고 다만 좀 위중증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그분들은 우선으로 해주지만 나머지는 좀 달라졌다는 걸 좀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신속 항원 검사에 넣은 거는 정확도가 그건 낮은 건가 어떤 건가? 그거하고 자가 진단 키트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하고 신속 항원 검사 면봉 길이가 다르거든요. 자가진단 키트는 자기가 이제 속속속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고 예, 신속항원 검사는 이거는 전문가가 하는 건데 그건 의료진이 해야 되니까 좀 기니까 콕 찔러볼 거 아니고 이게 예, 끝까지 팍 그거는 조금 나마 정확성이 있지 않을까 거기서 이렇게 좀 양성이 나왔다 하면 바로 이제 PCR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도 자가진단 키트는 쉽게 구입이 가능하니까 가서 내가 좀 누구랑 접촉을 했는데 아 이거 좀 의심이 된다 하면은 한번 검사를 해보고 근데 검사했는데 음성 나왔다 해가지고 아 나 음성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가 몇 차례 좀 더 검사해보라고 하니까 이왕 자기 코지만은 좀 더 깊숙이 찔러볼 거. 참 그게 지금 본인이 한다는 게 참. 난 저번에 저 어디 병원 갔다가 또 검사를 했는데 그 의사분이 이걸 일을 너무 해가지고 나 순간 손으로 때리려네 또 나도 모르게. 아 너무 이까지 다치지 않아 난 눈 밑에까지 가는 줄 알았다. 근데 그 정도로 해야지 이게 정확하지. 나 혼자 그냥 면봉 하나 가지고 여기서만 살살 하는 것은 사실은 나도 볼 때는 정확도가 떨어질 거다. 아니 근데 나도 어머니 한라병원 입원할 때 병가 누울 때 그거 항원 검사를 허리 넣으더라고 했는데 초음을 만났지다 게. 아이고 검사를. 근데 회사 줬던 거라. 회사 준 거 같다. 이제 큰 변화는 국가에서 그걸 주도해서 다 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렇죠. 예, 역학조사도 우리가 안 하니까 우리가 기입하는 역학조사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증상이 있을 때도 자가 진단 키트를 먼저 이용하고 양성일 때 보건소를 찾아가서 PCR 검사를 하고 또 자가 격리 기간 동안 또 스스로 치료 역시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개개인들이 다 어쨌든 이제 코로나와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개인 방역을 하라는 거지 이제 뭐. 자 그럼 계속해서 이 또 코로나 때문에 또 황당한 경우가 좀 있었다 하니까 그거를 또 영상으로 봐봅시다. 자 이번에도 어린이집. 아 문자 전송 오류. 아, 뭐 문자가 잘못 왔나 보지. 지금 그 문자가 발송될 때 예를 들어가지고 귀하의 아동은 확진자와 접촉을 하여서라는 문구가 오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는 검진을 받으세요라는 문자가 오다 보니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다 영아들이라 보건소에 가면 줄을 많이 쓰고 이게 열악한 환경이라서 큰 병원을 찾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문구상에 밀접 접촉자라는 문구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그 검사비를 다 청구를 하셨어요. 보건소에서 안내하는 안내
상황팀이랑 문자를 보내는 상황팀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받아보니 그 원화 같은 경우는 서류상으로는 밀접 접촉자가 맞은데 문자로 오기에는 그냥 접촉자, 단순 접촉자로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더니 거기서 상황팀은 다시 그 아이한테 밀접 접촉자라는 문구를 넣어서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시 청구를 해서 이거를 다시 환불 받으셨어요. 네. 아이고 저 문구 하나가 중요하죠. 아이고 저런 거는 맹신맹 보내주셔야죠. 그 부모들 입장에서 얼마나 돌싹돌싹할 것 같게. 밀접이라는 단어가 빠져분한 게. 어서 보니까 병원에 가면 그냥 돈 내야 되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그 2만 얼마인가 받던데 아닌가. 아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기분 나쁘죽게 예, 밀접 접촉자고 확실한데 그 말을 빼보니까 이제 새로운 걸 이제 밀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 제시했더니 그건 다시 환불해주고 예,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네 실제로. 예. 요즘 젊은이들은 또 그 얘기도 많이 하던데 나는 백신 패스에 반대한다. 난 백신 안 맞아도 아무데나 갈 수 있다. 맞았지? 저는 2차 맞았고요. 아직 3차는 못 맞았는데 어쩌면 방역 패스라고 하는 기준으로 사람들이 맞지 않는 이상 일상생활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맞기도 맞는데요. 이게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모유 수유나 아니면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애한테 혹시 영향을 줄까 봐 이 백신이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왜 국가가 나한테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다 막냐 이런 식으로 약간 신념적으로 막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뭐 방역 패스에 대해서 뭐 불만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또 핸드폰을 또 잊어버려서 안 가져가는 경우는 그런 데 조금 불편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QR코드를 찍으세요 하면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래서 그럴 때는 조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요거를 조금 편리하게끔 어떻게 바꾸는 방법은 어신지 이 그런 거는 조금 편리하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저 코로나가 이거 벌써 지금 몇 년, 3년째 아니고 이게 뭐 언제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점점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확진자의 숫자는 정말 그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는데 자 아까도 뭐 우리가 중간에 봤지만은 이게 국가가 주도해서 앞으로는 방역이라든가 뭐 이런 치료 관점을 계속 해오다가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와버렸는데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혼란스럽더라도 우리가 그런 정보를 잘 듣고 잘 찾아가지고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내가 찾아가서 검사받고 또 치료하고 치료가 끝나면 또 다시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면서 이걸 정말 슬기롭게 서로 또 도와주고 또 한 소상공인 여기는 힘들다고 나는 또 괜찮다 이게 아니라 같이 또 고통을 또 분담하고 이 아픔을 나누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마스터에는 개인 방역을 하는 수밖에 이제 없어. 저는 이게 개인한테 방역이 간다 치더라도 국가는 정보는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지자체도 보건소도 이게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전달이 제대로 와야 아 그래 내 개인한테 왔다 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아 이게 제대로 된 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믿고 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을 때 불안도가 당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다가 정보까지도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내놓는 정보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 더 불안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도 확실하게 정보 어떻게 할 건지 정리 내용들을 잘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저 하늘은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시련만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봤던 우리 저 농작물이 힘들고 또 산지 폐기되는 이런 아픔들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또 슬기롭게 또 이겨나가야 될 거고 코로나 역시도 언제 끝나지 못할 싸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럴 때일수록 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또 열심히 또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렸던 우리 동네 이슈단은 여기서 이제 그만 떠들고 다음 시간을 또 약속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